기쁜 마음으로 헌혈을 하러 간 가브리엘 에크만. 그런데 팔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. 뿌잉. 에크만은 채혈하는 동안 머리가 어지럽고 불편한 느낌이 들었는데요. 즉시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그녀의 팔은 멍이 든 상태로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. 알고 보니 어리숙한 간호사가 정맥이 아니라 실수로 동맥에서 혈액을 뽑았던 것 때문에 혈전이 발생했고, 급히 수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기 시작했죠.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건 물론 고통 때문에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다고 하는데, 결국 의사는 자극 없이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CRPS를 진단했다고 해요. 이후 에크만은 사소한 일상까지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.